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돈 때문에 오셨네. 세상 고민은 다 짊어지셨네. 응? 그 어떻게 할 거야? 사고는 다 쳐놓고, 어? 뭐 고민이야? 본인이 사고 쳐놨구만. 사고라면 사고인데, 제가 몇 년 전에 동창 친구를 따라가서 동창 마음 잘 맞는 동창생 남자를 만났어요. 그래서 사고는 알면서 뭐 1년 내는 뭐 돈을 뭐 대출도 해주고 그다음 뭐 1년에는 뭐 집담보도 해주고 그렇게 사채도 빌려주고 여태껏 연락 잘하면서 의지하면서 왔었어요. 왔었는데 아니 얘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. 아줌마 능력 좋네. 아줌마 잘 살아? 아니 뭐 동창이고 다 아는 사이니까 그랬죠. 세상에 사기꾼이야. 얼굴 보니까 딱 보니까 사기꾼이고 뭐 아줌마 사기당했어. 네? 응. 아니에요. 어? 사기당했다니까? 그러니까 지금 뭐 힘들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언제쯤 연락이 올까 하고 궁금해서 왔어요. 아줌마 더 당해야 되겠다. 아, 저 남편 알면 안 돼요. 저 지금 몇백 돈도 많아요. 그 동창 남자분 말 잘하죠? 네. 여자애치 저기 봐, 마냥 뒷구녕 똑구녕까지 다 닦아주고 말 잘하죠? 얼마나 좋죠? 얼마나 잘하는데요? 아이고, 거기 푹 빠지셨네. 응? 푹 빠지셨어. 뭐 처음부터 몰랐던 사이도 아니고 동창이다 보니까 뭐 믿음도 가고 잘도 해줘 그러니까 남편한테 걸릴까봐 걱정도 되고 이 돈 때문에 근데 또 연락도 안 되니까 이 동창도 너무 걱정이 돼요. 아이고 이 아줌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. 아이고 참 아줌마 정신 좀 차리셔. 어? 세상에 동창이치 해주는 거 반만 그 저기 봐 남편이치 좀 해줘봐. 자식이치 좀 해주고 남편이치 좀 해줘봐. 아줌마 가정에는 남몰라라 하잖아. 자식하고 어 남편이치는 저도 여자이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남편도 뭐 일 갔다가 늦게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나이 또래다 보니까 잘 맞아요. 그래서 조금 의지를 했던 것 뿐인데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돼요. 거기에 뻑 같구나?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 아이고 아줌마 정신 차리시고요. 어? 가서 경찰에 신고하세요. 괜찮을까요 이 남자? 아니 경찰 신고하는 이 아줌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. 아니 경찰 신고한 건 나중이긴 한데 이 남자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줌마 사채도 얻었죠? 네. 사채 얼마 얻었어? 한 5천 얻었어? 네 그랬어요. 아이고 세상에 곧 사채에 집으로 쳐들어오고 생겼어. 안 돼요. 우리 남편 알면 안 돼요. 아이고 남편 알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일을 저지르셨어? 남자가 좋다고? 아니 잘 연락이 됐었어요. 됐어가지고 걱정 안 했었죠. 근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잖아. 그래도 달달이 조금씩은 붙여줬어가지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일을 못해서 일을 못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도 되고 이 동창도 걱정되고 이 돈이 못 내서 막 이 도축당하도 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걸릴까봐 남편한테 걱정도 되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이고 참 한심스럽네. 이 아줌마 보니까 한심스럽네 진짜. 어? 아이고 아줌마 돈 갖다가 이 남자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. 어?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참나 번 해외까지 놀러 다니고 난리가 아니네. 어? 해외까지 놀러 다니고 난리가 아니야 아줌마. 그러니 아줌마 계정 다 지금 가정 깨지게 생겼어. 남편 좀 난리 나게 생겼어. 어? 차업 들어오고 나 다 난리 나게 생겼어. 얼른 어?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. 응?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?
네, 그 방법밖에 없어요.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점집 그만 댕기셔. 그거는 점집 구슬해도 안 되는 거고, 쪽팔리, 아줌마 쪽팔리지도 않아? 창피스럽지도 않아? 여기저기 뭘 떠벌리고 댕겨. 아주 한 집에 하루에 점집을 두 집, 세 집 댕기네. 그 남자의 저 혹시 연락이 올까 하고서? 근데 댕기는 데마다 연락 온다고 해요? 경찰서나 가세요. 알았죠? 네, 알겠습니다. 아이고, 안녕히 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한심스러워.